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남양주에 위치한 천심불장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람마다 결혼할 시기는 각자 다 다른가요? 있습니다. 다릅니다. 이 사람이 빨리 결혼을 하면 한 번에 실패가 있고, 안 좋은 일이 있고 이혼수가 들어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이 나이가 돼서 넘어가서 결혼을 좀 늦게 하고 그렇게 간다면 이 양반은 진짜 끝까지 남편에게 사랑받고 부인에게 사랑받으면서 똑같은 가정을 끝까지 이루고 살 사주가 있습니다. 결혼을 그건 빨리 있어요.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요,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지탱을 못 하죠.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걸랑요. 그래서 나는 우리 손님들이 오면은요, 연애 기간을 얼마나 가졌냐고 저는 물어봅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? 3개월? 6개월? 돼서 결혼을 했어.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안 맞는 거야. 그래서 이혼 소송을 밟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. 선생님,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? 그래요.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. 손님들이 온다면, 만약에 연애를 했다면 3년을 가라고요. 얘기를 해줘요. 왜? 3년을 가면 이 양반의 성격을 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. 맨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요, 뭐든 다 좋은 면만 계속 나온 거예요. 내가 좋은 면, 내가,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가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3년 이상 가잖아요?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성격을, 자기 본인의 성격이요, 다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3년쯤 넘겨서 가! 내가 그러길랑요? 정말이에요. 연애를 좀 짧게 하고 결혼을 네, 하는 것보다. 아니에요. 나는 되도록이면 좀 연애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. 길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간에요. 네. 네, 그러고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.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?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은요, 이렇게 사주로 딱 보잖아요. 그러면 이 사주파자가 센 사람이 있어요. 사주파자가 세고 기가 센 사람이 있어요. 기가 센 사람들은 결혼 일찍 가면 실패를 해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기가 센 사람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늦게 가는 게 나아요. 내가 늦게 갈수록에 나한테 딱 진짜 맞는 배필을 만납니다. 배필을 만나면 그 배필하고는 진짜 잘 가죠. 오래 갑니다. 아직 내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아닌 거예요. 사주상으로도. 근데 갔어. 좋으니까. 가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뒤로부터 1, 2년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런 법도 있어요.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사주가 안 맞다 보니 한 사람이 빨리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. 서로 간에 이게 눌려요. 눌리기 때문에 이 여자 기회하고 남자 기회하고 그것도 웬만큼 맞아야 가는 거예요. 너무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면은요. 한 사람이 꼭 치입니다. 결혼을 두 번을 두번세 번을 하게 되는 사람도 네, 있나요? 맞아요. 그런 사주도 있어요. 있어요. 사주를 보면 결혼을 했는데도 가정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가족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꼭그 울타리 안에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가서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. 이상하네. 왜 본인은 가정이 있으면 가정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본인은 꼭 울타리 밖에 가서 있네?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고 가정생활 못 합니다.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. 네, 나가죠. 이 사주가 이거 있어요. 이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할 사주 있어요. 그거 방금 물어보려고 네. 했었는데. 혼자 평생 살아야 하세요. 왜? 이 사람은요,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잖아. 살아도 계속 바깥으로만 도는 거예요. 이 가정을 꾸리지를 못해요. 이 가정 안에,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가장 노릇을 하고 살아야 할 사주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울타리 밖에서 혼자 맴도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. 아, 이건 내 자리가 아니구나. 그럼 또 이혼을 해버려요.